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한 해도 이제 열흘 남았습니다. 한해 마무리 잘하게 도와주시고, 기도로 새해를 더잘 준비하며, 이 시간에 더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씨는 춥지만, 또 이렇게, 연말과 연시로 인해서 분주한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또 새해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하고, 이 시간에도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6장입니다.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 둘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수요 예배를,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 또 새벽 예배, 이제 신년 예배가 있고요. 신년 되면서 이제 신년 특별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은혜를 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님도 오셔서 큰 은혜 받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28일부터 31일까지 EM 수련회를 위해서도 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렇게 매일 나와서 주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할 때 아버지 그 은혜를 우리가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벽 예배뿐만 아니고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도 하나님 성도들 많이 아버지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를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비록 날씨가 춥고 어둡지만 하나님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예배에 나와 하나님 예배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깨어나고 하나님 많은 도전을 받고 변화되는 그런 아버지 말씀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외에도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 하나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아버지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그 역사를 기대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아버지 믿는 자들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깊이 만나고 또 만남 통해서 하나님 큰 은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수 있도록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EM 수련회가 28일부터 31일까지 있습니다. 오가는 길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서 아이들 정말 주님 큰 은혜 받고 아버지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그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받고 꿈을 꾸며 꿈을 갖고 아버지 올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 원하 없기는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수요 예배도 그렇고 또 새벽 예배도 주님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팬데믹 이전에 그 아버지 그 와서 많이들 예배에 참여하고 은혜 받은 것처럼 더욱더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예배가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EM 수련회 주님 세운이 올려드립니다. 28일부터 31일까지 아버지 수련회 가는 저들 오가는 길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서 큰 은혜 받고 도전 받고 또 하나님 예수님을 깊이 만나며 또 하나님으로부터 비전 받고 올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강사 분에게도 주님 강사 전도사님께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그런 수련회가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전도서 7장 15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전도서 7장 15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네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열 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의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보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어제 본문 전도서 7장 그 1절에서부터 14절 그 앞부분에서는 그 삶과 죽음을 가지고 인생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에서 17절은 그 지나침에 대한 경고입니다. 15절부터 17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이 말씀은 솔로몬의 경험에서 나온 반어적인 탄식입니다. 그가 세상을 가만히 살펴보니 의인이라고 해서 언제나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악인이라고 해서 늘 재앙을 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세상을 보면서 어차피 완전한 의인은 이 세상에 없고 완전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사람도 없으니 적절한 선에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지 않겠느냐는 탄식 섞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잘못 이해하면 우리에게 적당히 살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남에게 손가락 당하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의를 행하고 적당히 악도 행하며 살라고 하는 그러나 여기서 전도자가 문제 삼는 의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의를 말합니다. 로마서 2장에 등장하는 끊임없이 남을 판단하지만 자신의 죄로 인해서 애통하며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그 자기의 의를 생각하면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결코 의인이 될 수 없으며 스스로 지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의를 행할 수는 있지만 또한 악을 범하지 않을 수 없는 인간의 죄성을 깨달은 자는 결코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자기 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이 의롭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은 줄 알고 믿고 감사하며 살 뿐입니다. 또한 자신이 얼마나 악에 대해서 연약한 자인가 알기에 조그만 죄도 회개하며 십자가를 붙드는 생활을 합니다. 이어서 18절에서는 선과 악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모든 부분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극단적인 것을 피하는 것이 좋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는 어쨌든 이 모든 것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면서 두
극단으로 치닫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을 다 잘못되고 자신들이 가는 길이 가장 옳다고 주장합니다. 이것도 극단으로 치우친 사례입니다. 심지어 지나치게 옳게 가려고 의도하는 것조차 함정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 합당한 균형이 있습니다.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과 달리 바리새인들은 지나치게 옳게 되려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진정 죄인이 되고 말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옳은 길을 간것 같지 않지만 참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가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에 그렇습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런 위험에서 벗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솔로몬은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않거나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지나치게 의인이 된 해나 또 악인이 되는 해에서 벗어날 수 있기에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20절은 지혜의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지혜가 있다면 10명의 그 성읍 관원 유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10명의 지도자보다 지혜가 있는 자가 더 낫고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지혜를 가장 탁월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선만 행하고 죄를 조금도 범하지 않는 의인은 없다고 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했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으로 존경받는 지혜자도 악을 행할 수 있다며 지혜의 한계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1절에서 전도자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을 너무 마음에 두지 말라고 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네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네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대해 말하는 것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무언가 말했을 때 좋은 말이면 좋아하지만 안 좋은 쪽으로 비평하고 평가했다면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결국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들의 말에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이제 23절부터 29절까지는 전도자가 지혜를 탐구하며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하고 있는데요. 26절에 보면 알아내었다. 내가 알아내었도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7절에도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고 말씀하고 있고, 29절에도 보면 깨달은 것은 여기서 깨달은 것에 대해서 세 번이나 이렇게 연거푸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도자는 지혜를 찾고자 탐구하고 살폈지만 지혜는 멀리 있고 그 깊이가 깊어 발견할 수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왜 이렇게 지혜를 찾으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비록 해 아래 헛된 세상에 살지만 지혜의 가치와 유익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지혜에 대한 가치와 탐구는 욥기 28장에서도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진귀한 보물의 가치를 알고 있으며 그 보물이 묻혀 있을 만한 곳을 알기에 산이든 강이든 동굴이든 목숨을 걸고 찾아갑니다.
그들은 보물을 채취하는 방법도 알고 기술도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혜는 이런 보석에 비할 수 없을 만큼 진귀하지만 다 감춰져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혜를 찾는 방법도 기술도 사람에게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혜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전도자는 지혜를 찾는 것은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지혜를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욥기 저자 또한 인간에게 숨겨진 지혜가 오직 하나님께 드러나 있다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는 특히 하나님의 창조 사역들, 하나님이 지혜를 세우셨고 지혜를 선포하신 점을 드러내고 결론적으로 지혜란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는 데 있다 선언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25절에서 전도자는 악과 어리석음에 대해서도 탐구했는데 그가 알아낸 것은 악한 어리석음은 유혹하는 여인의 올가미와 같아서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스스로 더 지혜를 얻고자 했던 솔로몬 왕이 결국 깨달은 것은 인간의 미련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간의 미련함은 스스로 무덤을 파듯이 음녀와 같은 이 세상의 유혹에 빠져 결국 올무와 그물에 걸려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로운 자는 이 세상의 유혹에 빠져 스스로 올무와 그물에 걸리지 않고 피한다는 사실을 솔로몬 왕은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깨달음 가운데서 솔로몬 왕이 깨달은 것은 참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또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들은 많은 꾀를 냈다는 것입니다. 29절이 말씀합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지혜자 솔로몬 왕은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자가 없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 27절, 28절에서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위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에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사랑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자가 많지 않은데 특별히 여자들 중에 그렇다고 솔로몬 왕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고 한 것에 대해서 주석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자를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자가 최초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진리를 깨닫기 어렵게 된 원인은 우리 자신이 정직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지만 우리 사람의 많은 꾀를 내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 사람들이 우리 자신의 꾀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를 깨달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죄가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들을 정직하게 다시 새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참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 인생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깨달음이 충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그 적은 깨달음 속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신 지혜를 우리 주님께 구하기 원합니다. 참 지혜 되시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가운데 인생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하고요. 나 자신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게 해달라고 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께서 그 많은 지혜를 주신 솔로몬도 하나님 아버지 정작 참 지혜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저희들을 이렇게 구원하시고 참 지혜 되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문제 가운데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어떤 상황에서든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그 지혜로 하나님 우리들도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님으로 인해서 아버지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모든 상황 잘 깨닫고 또그 안에서 문제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소망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이 찾지 못했던 그 지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도 주님 우리가 알려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 지혜를 더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지혜를 부여받은 솔로몬도 참 지혜를 만나지 못해 계속해서 탐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참 지혜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비록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의롭게 되었고 또 주님의 지혜로 하나님을 더욱 깨닫게 해주심 역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지혜로 충만함을 얻어 하나님과 나를 더욱 깨달아 믿음으로 전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